근데 누나 몇 살이에요? 나? 28.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는 건가? 형 몰랐어? 알았어. 전혀 몰랐던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뭘 알아? 듣고 있어. 어쨌든 형이 왜 여자친구의 나이를 몰랐냐면, 근데 나이가 혹시 어떻게... 그쪽은요? 전 26입니다. 그래? 그럼 우리 말 놓을까? 요? 난 희비야, 우희비. 이렇게 되면 몰랐다라기보단 잘못 알았다가 더 정확하긴 한데. 근데 뭐 둘이 멋진 여성 연하 커플이네요.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 한다.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... 그쪽은요? 저는 26. 그래? 그럼 우리 말 놓을까? 난 희비야, 우희비. 야, 너 진짜 나 안 좋아하냐? 응. 그렇다 쳐줄게. 뭐래, 미친 새끼가. 이게 맞아? 네, 맞습니다. 분명 여기 PC방에서 아가씨가 자주 나타난다고. 근데 왜 오늘은 안 와? 야, 빨리 한타로 안 오냐? 좀 이쁘게 해라. 미친 새끼님, 한타로 오세요. 그렇지. 없어! 재밌으세요? 아, 여기 있자매, 진짜. 아, 배고프단 말이야. 나, 네가 26살인지 전혀 몰랐잖아. 그럼 나보다 동생이잖아? 우와! 아니, 뭐 그렇게까지 단정 지을 필요는? 두 살 차이라니. 나 연하는 처음 만나봐. 아니, 남자친구 처음이라며? 응, 그러니까 처음. 형은 반박할 수가 없었다. 아니, 너 남동생 한 명 있다며? 걔는 몇 살인데? 너보다 형이야. 연년생이라서 27살.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지만 서열에는 나이가 있다. 여보세요. 야, 족발 사와. 아, 내가 왜? 희빈이랑 둘이 드세요. 나 여기서 라면 먹을 거야. 블라블라블라블라. 10분 준다. 누나 어디?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.